Life is easy. 안녕하세요. I am 튜버 M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터들의 필수 용품 중에 하나인 이 중량 조끼와 모래주머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거를 VS로 해서 뭘 더 선택하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용도 자체는 사실 달라요. 왜냐하면은 중량 조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동을 할 때만 사용하는 거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상용에서 편하게 차고 다닐 수 있는 일상용품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래주머니와 중량 조끼 두 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모래주머니랑 중량 조끼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11월 24일날 바디프로필을 찍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양이나 그런 것도 그 뒤에 추후에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히 모래주머니를 구입한 이유는 수업을 가는데 제가 4층 수업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모래주머니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로얄 컴포트 사고 가격 같은 경우엔 여기 저 같은 경우엔 두 개 결제해서 22,900원에 결제를 했어요.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 심리적인 만족감이 많이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4층으로 올라갈 때 이걸 차고 가면은 생각보다 다리가 묵직해서 올라갈 때 다리가 땡겨요. 그래서 참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홈페이지에 광고한 걸 보면은 무자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재가 네오프렌 소재라고 해서 저희가 옷 중에 잠수사가 입는 그런 옷들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자극이 없이 뭐 메고 다녔을 때 어떤 불편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물론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활에 메고 다니면은 큰 통이 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뭐 슬랙스를 입거나 아니면 청바지를 입었을 때 입고 다니면 되게 티가 나고 옷이 태가 안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통이 큰 바지나 추리닝을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생활 속에 쓸 수 있지만 생활 속에 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약간 큰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여기 광고에서는 이 가운데 라인 때문에 무게가 분산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게 분산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고 다니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은 무게가 이게 앞쪽 뒤쪽에 쏠려서 나중에 되게 불편해요. 걸어 다닐 때 뭔가 만지작만지작 거리게 돼서 이런 식으로 만져줘야 다시 펴지거든요. 그래서 광고랑 다르게 이거는 정말 허위 광고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정말 불편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통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소재 자체가 괜찮아서 소재 통기가 잘 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통기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한 게 여름쯤이었는데 지금 가을이 좀 넘어서 겨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다니면 땀이 차요 안에. 근데 이제 이게 밖으로 잘 통풍이 안 돼서 이거를 걸어 다니는 걸 멈추고 앉을 때는 이걸 풀어놓고 앉거든요. 이런 게 잘 마른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애초에 광고했었던 여기 나와 있었던 통기에 관한 부분은 되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량 조끼 같은 경우에는 용도부터가 조금 달라요. 운동을 하기 위해 전용적으로 제한된 옷이고 사실상 이걸 밖에 입고 나와서 생활용으로 하고 다니기에는 신원을 되게 굉장히 신원을 많이 끄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량 조끼를 착용할 때가 언제였냐면 중량 풀업, 중량 딥스 그리고 뭐 중량 푸시업을 할 때도 사용을 했었고 제가 이걸 되게 잘 사용했었던 거는 계단 오르기였어요. 저희 단과대 같은 경우에 한 지하부터 올라가면 6층 정도가 되는데 그 6층 정도 되는 높이를 15번 정도 왕복을 하면 90층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면 무산소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할 때 90층 정도 오르는 거면 되게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시간으로 한 45분 정도. 김종국님께서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듯이 계단 오르기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 오르기를 이 중량 조끼를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멜킨사의 제품이고요. 가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가 쉴 때 동아리방에서 운동을 하는데 동아리방에서 할 때 이거랑 무게 조절 덤벨 24kg짜리를 들고서 하는데 나름 제가 스쿼트 원래 본 세트 들어가서 하면은 한 120-130에서 8개 9개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두 개 합하면은 4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극을 잡아가면서 한 20개 정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사실 괜찮았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로우 스쿼트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게가 아래로 실리는데 다리가 조금 넓게 벌려져야 이 무게를 아래로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에 블럭 형태로 돼 있어서
무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블럭 형태로 되어 있어요. 멜킨사에서 홍보하는 게 이런 점인데, 이 블럭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무게를 조절 가능하고 기존에 모래로 사용했었던 거에 비해서 균형 잡히고 조금 더 좀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도 충분히 블럭 빼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블럭 가지고 뭐 한 3개 정도 잡아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간단한 운동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재질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막 다뤄도, 이게 무겁다 보니까 막 다루게 되는데, 막 다뤄도 찢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찢지도 않아요. 되게 강력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에 조이고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이고 늘리는 부분을 조금 더 빡세게 조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흔들림 없이 그냥 내 몸같이 좀 받아들이면 좀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은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량조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운동에 응용을 할 수 있고, 운동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지 운동용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이 모래주머니는 생활용도와 운동용도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착용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래주머니와 중량조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중량조끼를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착용감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가 앞으로 휘어져서 사실상 지금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어디다 중고로 팔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운동을 할 때는 그 착용감이 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일상용에 사용되니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용에서만 사용할 때 불편하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데 불편하다 하면 사실상 그 일상용에 대한 아이템의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량조끼 같은 경우에는 세척 방법이 사실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냥 블럭 빼고 빨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운동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뭐 풀업을 하거나 딥스를 하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더 활용 가능성이 높은 중량조끼를 조금 더 우선해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용도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운동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혹시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비난하거나 그런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M튜버였습니다. 바이바이. 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